갈 돌가 아니고 갈 들이지. 왜 DER이야? R이랑 N이랑 비슷하게 생겼냐? 글씨를 써야지 그림을 그리면 되겠습니까? 든, 갈, 든 소리가 나면 받침 니은 소리가 나는 글자로 끝이 나야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너는 싱가포르에서 조심해야만 한다. 대우, 이 표현은 뭐였는데? You should be careful in You Singapore. should be careful in Singapore. 그럼 이 대답 듣고 싶어. Careful 뜻이 뭐니까? 조심해요. Should be careful의 뜻이 조심해야 하는 입니까? 선생님이 재점검 대기하는 동안 단어 공부하라고 했는데요. 뭐라고요? 했어요. 그래서 케어풀이 뜻이 뭐예요, 그러면? 조심해야만. 슈드의 뜻은 뭐니? 너무 해야만. 슈드 비 케어풀의 뜻은? 조심해야만 한다. 그럼 케어풀의 뜻은? 조심. 무슨 시야? 하다시. 하다시 앞에 너는 하다시 앞에 비동사 붙어 있는 거본적 있냐? 단어 공부하라고 했죠? 네. 그쵸? 재우는 했다고 하죠? 근데 내가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 계속 엉뚱한 대답을 하죠.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공부하라고 얘기한 내 입장에서 네가 공부했다고 넌 그냥 시간 그냥 공부한답시고 뭔가 붙들고 앉아 있긴 앉아 있었는데 정확하게 모르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너는 싱가포르에서 조심해야만 한다는 표현이 You should be careful in Singapore인데 누가 네가 다 조심해야만 한다.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니? 근데 묻는 말을 아까처럼 이렇게 하겠냐? 사실 케어풀의 뜻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요. 그러나 선생님 뭐 생판 뭐 처음 얘기하는 거 물어봅니까? 아니면 바로 지난 시간에 했는 단어에서 했던 거 물어봅니까? 선생님은 단어 뜻 쓰기 할때 C가 틀리면 틀렸다고 합니다. 그럼 네가 케어풀의 뜻을 정확하게 C에 맞게 답을 해줘야 되겠어. 케어풀의 뜻이 뭡니까? 잘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좀 이따 다시 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했더니 구체적으로 Good for you, but you should be careful in Singapore 라고 했더니 그 말을 들은 싱가포르 갈 여행을 계획을 짜고 있던 애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Why? Why? 왜? 라는 말 뒤에 뭐가 생겼나요? 왜 조심해야 안 하는 누가? 내가 어디서? 싱가포르에서 내가 왜 싱가포르에서 조심해야 되는데? 라는 말이 생겼겠죠. 내가 싱가포르에서 왜 조심해야 되니? 라는 표현은 여보세요? Why should I? Be careful. 오케이. 그래서 내가 싱가포르에서 왜 조심해야 되니? Why should I be careful in Singapore? Why should I be careful in Singapore? Careful의 뜻은 아직 모르겠나요? 네가 이 정도까지 기억이 안 나면 난 지난 시간에 단어 수업 때 네가 대답한 거는 도대체 뭔가라는 궁금증이 생겨요.
Be careful 이런 말 들어봤어요? 네. 무슨 뜻이지? 조심해야 돼.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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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해라는 뭐였어? Be quiet. 이거 너랑 나랑 처음 얘기하는 거니 이거? Be quiet의 뜻이 조용히 하라는 뜻이며, 그래서 quiet의 뜻이 뭐냐라고 내가 물어봤더니 이거 지난 시간에 잘 대답하더만. quiet의 뜻이 뭔데? 그럼 무슨 신데? 어떤 시? 어? 그럼 careful의 뜻이 뭘것 같냐? 조심해요. 조심하는 아니겠냐? 조심하는. 조심하는. 뭐 자꾸 해야만 하기는 뭐? 왜 자꾸 should에 should도 들어있지도 않는데 왜 자꾸 should가 들어있는 뜻을 얘기하는 거? careful의 뜻이 뭔데? 뭐라고요? 조심해. 조심하. 뭐 하다가 맙니까 말을? 씨가 분명하게 내가 알수 있도록 끝까지 정확하게 해주세요. 조심하 뭐? 조심함. 조심스러운, 조심스러운. 조심하는, 조심스러운 어떤 씨니까? 어? 지금 누가 나 만드는 세 가지 방법. 너는 조심, 누가, 네가 다 조심해야만 한다. You should be careful. 누가 나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양념시 뒤에는 무슨 뜻을 가진 말이 와야 돼? 뭐뭐 하다란 뜻이 와야 되니까 you should careful 하면 안 된다. careful은 조심하는 일이니까 조심한다를 만들어 줘야지. 양념시 뒤에 올수 있고. 그렇다면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겠어? 그래서 careful 뜻이 뭐니까 여섯 조심스러워. 그래서 여섯 어떻게? 가지 어떻게?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내가 싱가포르에서 어때야만 합니까라고 묻겠네. 그걸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냐고요? How? Should I? 그렇지. 뭐라고? Why should I be in Singapore? 틀렸고요. 케어프리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고? Why야? How?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서 뭐라고 물어봐요? How should I be in Singapore? How should I be in Singapore? 제가 싱가포르에서 어때야만 합니까? 그러면 be careful이란 대답 듣고 be careful의 뜻은 뭐야? 조심하다니까 무슨 시 네, 됐어요? 하다시. 그러면 너는 뭘, 아, 제가 싱가포르에서 뭘 해야만 하는지 묻겠네요. 내가 싱가포르에서 무엇을 해야만 하니? 넌 싱가포르에서 조심해야만 해. 그러면 나는 싱가포르에서 무엇을 해야만 합니까? 라는 표현은? What should I do? 네, 말을 하다 In 맙니까? 싱가포르. 오케이. 그래서 싱가포르에서 뭐 해야 되니? What should I do in Singapore? 조심해야 돼. You should be careful in Singapore. 오케이. 이 질문은 뭐가 궁금해서 물어본 거였어? 밑에 문장에서 어느 부분을 답으로 들을 수 있는 거야? Be careful. Be careful 뜻이 뭐기 때문에 조심하다. 하다시니까 뭘 해야만 하는지 물어보면 되겠네. 오케이. 그다음에 why should I be careful in Singapore? 그럼 계속해서 Because some rules there are different from Korean rules. because some rules there are different from Korean rules. 뜻은 여기에 몇 가지 규칙들이 다르기 때문에 한국의 규칙들과는 오케이. 그러면 거기에를 지우고 뭘쓸수 있지? 오케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지? 그러면 여기도 똑같이 거기에를 지웠으니까 영어도 똑같이 In 뭐 Singapore. 옛날에 했던 거지. 네. 기억나십니까? 네.
예, 그래서 원래 문장은 뭐였다? Because some rules in Singapore are different from Korean rules. 됐습니까? 네. 예,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y should I be careful in Singapore? 예, 그래서 왜라고 물어봤더니 because why라고 모든 문장에 대해서 because로 대답할 수 있겠네요. 왜냐하면 why의 뜻은 왜란 뜻이고 because는 뭐뭐하기 때문에 왜 그런데 뭐뭐하기 때문에. 듣고 답하는 말이 서로 잘 어울리네요. 오케이, 그래서 그 다음 문장 What are the rules? What are the rules? 의 뜻은 그 규칙들은 무엇이니? 오케이, 여기다가 뭘 좀 더 써줘도 될 것 같은데 그 다른 규칙이 뭔데? 니까 영어 표현도 똑같이 고쳐주면 그 다른 규칙들이 뭐야? Different. 네, 문장 속에다 넣어주세요. 네. What are the different from yours? From이 왜 필요합니까? Different. 네, 그래서 그 다른 규칙들이 뭐니? What are the different rules? 뭐라고요? What are the different rules? What are the different rules? Okay. 그래서 Don't drink soda or eat anything in the subway. Don't drink soda or eat anything in the subway. 저기 생략된 말 뭐 지금 넣을까요? 좀 이따 넣을까요? 좀 이따. 이따. 예, 알겠습니다. 청량유를 마시지 말고. 또는 먹지도 마 어떤 것을 먹지 말아라 지하철에서 네 그러면 여기 생략된 말은 아직 모르겠나요? And 뭐라고요? And or and입니까? 또는 그리고 오케이 마시래요 마시지 말래요 마시지 말.. 아 돈이.. 돈.. 그래서 마시래요 마시지 말래요 마시지 말래 마시지 말래니까 뭐라고 그러고 있어요? Don't drink Don't drink 먹으래요 먹지 말래요 먹지 말래요 그래서 뭐? Don't eat 그래서 원래 문장은 Don't drink soda or don't eat anything in the subway. Don't drink soda or don't eat anything in the subway. 그래서 지하철에서 내가 몸속으로 집어넣을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물밖에 없다고 했었죠, 싱가포르에서는.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첫 번째, 한국의 규칙과 다른 첫 번째 규칙 말하고 있습니다. 지하철에서 엄격한 먹을 수 있는 것이 제한되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래요? Don't drink soda or don't eat anything in the subway. 오케이. 그 다음에 이번에 공원에서 우리나라와 다른 거네요. And don't feed birds in the park. And don't feed birds in the park. 그리고 새들에게 먹이를 주지 말아라. 공원에서. Feed의 뜻은 뭐예요? 뭐뭐에게 먹이를 주다. 그니까 무슨 시예요? 하다시. 네, 만약에 공원에서 새들에게 먹이를 주어라 하고 싶었으면 뭐라고 해 하면 돼요? And feed birds. And feed birds겠죠. 네. Feed의 뜻이 먹이 주다 하다시니까 안에 두 들어 있고 하지 말라고 하고 싶으니까 don't feed 먹이 줘라 feed 먹이 주지 마라 don't feed 마셔라 drink soda drink 마시지 말아라 don't drink 먹어라 먹지 말아라. Don't eat. 됐습니까? 네. 이런 걸 보고 무슨 문이라고 하죠? 계속 무슨 문인데. 네, 명령문이고. 하다시로 시작하는 명령문인데 하지 말라라는 명령문이니까 don't로 계속 don't drink, don't eat, don't feed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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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unit 5에서는 명령문도 중요하네요. 그래서 Really anything else? Really anything else? 정말? 그 밖에 다른
오케이. 그 밖에 다른 규칙들은 뭐가 있냐? Don't forget to floss the toilet. Don't forget to flush the toilet. 뜻은 잊지 말아라. 그 경기에 물을 내릴 물 내리지 않으면 그 변기에 물 내리지 않으면 잊지 말아라 이릅니까? 플러시의 뜻은 내리다. 물을 내리다. 물을 내리다. 투 플러시의 뜻은 물 내리기 위하여. 물 내리기 위하여 물 내리기 위한. 물 내리기 위한 물을 내려서 중에서 뭐가 어울립니까 지금은? 물 내리지 않으면. 물 내리지 않으면? 네가 얘기한 것 중에서 물 내리지 않으면이 있었어? 없었던 것 같은데요? 안녕하세요. 잊지 말아라. 야, 그거 잊지 마. 그거 잊지 마. 그거 잊지 마. Don't forget it. Get it. 그걸 잊지 말라는 거 아니야? 그거 뭐노? 그거 뭐? 뭐? 물 내리는 것. 뭐물 내리지 않으면은 뭘물 내리지 않으면을 잊지 말아라야. 그거 잊지 마라. Don't forget it. 어? 계속. You will have to pay a fine. You will have to pay a fine. 너는 벌금을 내야만 할 것이다. Okay. 그래서 pay a fine의 뜻은 벌금을 내다. 벌금을 내다. 이거 대답 듣고 싶어. 그러면 우리말로 뭐라고 물어보면 되겠다. 무엇을 내가 해야만 할 것인가요? 너는 벌금을 내야만 하게 될 거야. 내가 무엇을 해야만 하게 될까요? I have to "해야만 하게 될 것인가요? 벌금을 내야만, 너는 벌금을 내야만 하게 될 거야. What will I have to?" 이 대답만 듣고 싶으면 "What will I have to pay?"겠지. 근데 내가 하다시가 포함된 행동이 궁금하대. 벌금을 내다란 대답이 궁금하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만 하게 될 것인지 묻겠지. 뭐? What? What will I have to do? 했던 거야. 네, 처음 하는 거야. 했던 거. Okay.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해야만 하게 될까요? What will I have to do? What will I have to do? 했더니 You will have a pay뭔가 이상한데요? a 뭐라고요? fine. You will have to pay a fine. Okay.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will have to do? 뭐가 이상한데요? What will have to do? 헤이, 아까 잘하더니 또 이상해지고 있네요. 뭐라고? What will I have to do? 그니까 뭔 뜻인데? What will I have to do? 무슨 뜻인데? What will 나는 무엇을 해야만 할 것인가? 내가 무엇을 해야만 하게 될까요? What will I have to do? What will I have to do? 뭐라고? What will I have to do? 했더니 You will have to
pay a fine. 오케이,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will I have to do? What will I have to do? 했더니 You will have to pay a fine. 아따, 힘들겠다. 오케이, 프린트 다 해오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